젖지 않는 설마? 모래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 과연 무서지나? 무서지나? 은덩이처럼 뭉쳐진 모래가 정체도 없이 쓰러져 버립니다. 다시 한번 실험해 봅시다. 천천히 물을 물이 안 스며들어. 그러니까 물과 섞인 마법 모래를 빈 비커에 다시 부었던. 이럴 수가. 역시 물에 젖지 않고 마른 모래 상태로 떨어지는. 신기하네. 물과 섞은 상태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옮겨봐도 물속에 들어가면 늦게 변이 되는데 결과는 마찬가지. 마른 채로 떨어지는군요. 그렇다면 물에 젖지 않는 모래로 글씨를 쓰고 그 위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이 이번에? 색깔이 좀 다양한가 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물이 들어차도 글씨는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듯이 물을 흘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일반 모래로 같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흙탕물이 되어 흐르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렇다면 물에 젖지 않는 모래는 어떻게 될까요? 왜? 보셨습니까? 역시 마른 모래의 상태로 부서져 내립니다. 그야말로 물 따로 모래 따로 흘러내리는군요. 알갱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 모래가 물에 젖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보통 물질에는 친수성 물질을 코팅하거나 아니면 소수성 물질로 이제 코팅하게 되겠습니다. 친수성 물질을 코팅하는 경우에는 물하고 이제 친한 물질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소수성 코팅이라는 것은 물을 배척하기는 성질을 갖게 하는 코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래에다는 소수성 코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뭐 재미삼아서 이제 모래시계라든가 또는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수족관 같은데 장식용으로서 이와 같은 이제 소수성 물질을 코팅된 모래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유리면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소수성 처리하는데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물 밖에선 마법처럼 흩어지는 이 모래. 물 밖으로 나오면 무너지는 모래성도 있습니다. 야, 이수영 씨, 와. 대단한데요. 뭐 좀 감이 왔습니까? 아니, 그냥 그 물에 뜨는 돌이 있기 때문에 모래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힌트 주셔서. 조연설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자연 상태의 모래는 아니고요. 네. 화학 물질을 거기에 코팅을 해서 만들어진 모래입니다. 그런데 설명 들으신 것처럼 소수성 물질, 그러니까 친수, 물과 가까운 것이 아닌 반대의 물질을 코팅을 해서 한알 다 코팅을 한 거죠. 실제 생활에서는 아직은 널리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왜 물 속에 들어있는 모래시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런 모래시계에 쓰고 있는 거죠. 물 속에 들어있는 모래시계 돌릴 때. 네네. 모래시계 속에 그 모래를 채워서. 알겠습니다. 자, 별점 받아볼게요. 아시는 분이 계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신기한데요? 예. 물에 젖지 않는 모래도 있다. 빛나는 시계. 별! 우리 이혁철 씨가 아들들과 잘 놀아주는군요. 아니요. 자. 자, 이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아, 서 계세요. 다섯 개 서 계세요. 둘, 이제 시점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셋. 5개 나왔기 때문에 네. 지식개발 우리 100만 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좋은 정보 있으면 검색창에 스펀지만 쓰면 됩니다.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이번엔 우리 김준호 씨가 맹왕을 활약하는 순호죠. 예. 그렇죠. 네. 우리 새로운 트로이카입니다. 네네. 차세대 우리 진행자들 우리 김준호 씨와 그리고 유세윤 씨, 장동민 씨가 준비하신 빵당 스펀지죠. 재밌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요새 게시판이 난리 났습니다. 스펀지 제보보다 황당 제보가 더 많습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요? 그리고 MC를 바꿔라. 네? 황당한 애들로 바꿔라. 예, 이런 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황당하네요. 함께 오시죠, 이제. 네. 예. 진행을 MC. 진행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뭐 이렇게 코너 진행을 장동민 씨, 유세윤 씨 소개하고, 예. 자, 이 코너 보시죠, 이렇게 쫙. 알겠습니다. 예, 멋있게. 부드럽게. 예, 부드럽게. 많은 방송 관계자들이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담 안 느끼게. 너무 뭐 큐카드라고 생각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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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특별기획 대아스펀지 유세윤, 김준호, 장동민이 함께합니다. 보시죠! 김준호, 장동민, 유세윤이 함께합니다. 스펀지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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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 스펀지 황당 제보. 야, 오늘 넘쳐나요. 제보가 넘쳐나. 어? 우리가 메인 되는 거 아니야? 저 역시 황당한 제보가. 자, 냉면을 구우면 라면이 된다라는 지금 제보를 해주셨는데 냉면 가게 사장님들이 다 라면 쪽으로 바꿔야 되는 거 같아요. 이거 역시 또 황당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우줌으로 양치질을 했다. 지우개 하나를 손가락으로 들 수가 있다. 이건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다. 블랙킨 CD에 바나나를 문지르면 CD가 다시 읽힌다. 오, 어? 말도 안 돼. 이건지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되면은 빌 게이츠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아, 그렇죠. 근데 예. 출시가 되면서 동시에 CD가 튀는 CD가 있어요. 아, 그래? 여기. 근데요? 야, 야. 네? 아니, 김준호 씨. 왔어. 이거는 반무대에서만 계속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CD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진짜 들어보는구나 네. 우리가. 자 왔어 왔어. 너무 좋더라고요. 몰라. 이렇게 잘 문대겨서 물을 마디마디. 야 이거 이거 많이 되면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에이. 자 역사적인 순간이다. 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자 뭘 누르는지도 몰라. CD 플레이어를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집에서 따라해보지 마시고요. CD 플레이어까지 긁힌 CD에 바나나를 문지르면 CD 플레이어 망가집니다. 황당 제보. 제주도 돌하르방은 맷돌춤을 춘다. 돌하르방의 맷돌 댄스 혹시 요렇게? 아하, 이게 돌하르방이 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들어보세요. 이게 이게 진짜로 있는 겁니다. 도라르방 도라르방 맷돌 도라르방 도라르방 맷돌. 아 이거 이렇게 나온 거군요. 네. 요거를 잘